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태극기와 촛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상징적인 그 서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두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태극기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위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촛불은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을 범했을 때는 아래로부터의 작은 힘들을 모아서 그 권위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내에서도 태극기와 촛불파로 나뉘어진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와 촛불이 상징물이지만 그 뒤에는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념과 가치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념은 또는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태극기와 촛불은 그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이 이념과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이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경세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신경세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바꾸기가 무척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 쉽게 구조적으로 뒤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의 피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때 부분적으로는 바뀔 수는 있지만, 뿌리 깊게 형성된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촛불 세대든 태극기 세대든 그것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가족이 콩가루 가족이 안 되고 콩가루 가정이 안 되려고 하면 둘 사이에 뭔가 소통의 체계가 필요하고 하나가 될수 있는 어떤 계기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멸하지 않고 생존하려고 하면 바로 이 태극기와 촛불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하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자체도 태극기와 촛불이 지속적으로 나뉘어져서는 우리가 생존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지금 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큰 그룹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방은 주로 그 이방 신들을 다수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아스클레피우스, 아폴로 이런 그 신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신들도 섬기고 있었어요. 이시스와 사라피스와 같은 이집트의 신들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형성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개의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그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아주 탐탁하게 여겨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숭배하고 그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할례와 같은 그런 그 관행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들었는데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할례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분될 수 있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이 모세율법, 할례 같은 걸 주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은 우리는 다수의 종교를 관용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들어왔는데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세포 속에는 그런 관용적인 태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술책을 집에서 이렇게 탐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마술책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마술책들이 무려 은전 5만 장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은전 한 양이 노동자의 일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5만 양이면 엄청난 액수의 그 돈입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마술책을 샀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신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술책을 사서 그런 이방 종교에 탐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또 다르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유대인 가운데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 스게아와라는 사람이 일곱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한 유대인이 마술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지고 영접한 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도 그걸 흉내내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모세의 그 율법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집 아들들도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마술에 또 넘어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라온 그 어떤 가치관, 형성된 그 가치관, 그것을 쉽게 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문제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일신상의 여유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이슈를 이 바울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과거에 섬기던 이방신과 악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다른 종교의 신이 자기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 안에 우상이나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이들이 개종하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런 관행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 우리가 4장이나 5장에 가면 바로 이 그 부도덕한 그 관행들을 바로잡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도덕한 그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자 이런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성적인 방종이라든지 술에 취해서 다닌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다수의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 이방인들이 마술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바로 그런 그 관행에 젖어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난다는 겁니다. 서로 불화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을 허용할 수가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고, 또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용납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다른 구절들이 나오는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을 듣는 대상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유입되는 바람에 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분란을 조성하는 한 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고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암시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의 문제는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촛불과 이 태극기가 서로 이렇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언약의 율법들을 잘 지키면, 십계명과 언약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셨는데, 그들이 얼마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비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기들을 출애굽하는 동안에 인도해낸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아론을 부추겼어요. 제사장인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도록 아론을 종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마침내 세워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종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억압의 그 현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덜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은혜가 한순간에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인 아론을 부추겨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다신론을 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형상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 옛 관행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살이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 지도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쉽게 못 버리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이 시점에서도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 이 아론이 동참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새로운 이념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론이 그 주동자가 되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내리고 있는 그 가치관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이 교회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선도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 다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짚는 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념이나 가치관을 바로 바르게 아주 클리어하게 세우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이것을 어느 무엇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지금 광야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어요. 시내산에 와 있어서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모압 평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출애굽의 과정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나오면서 동고동락했지 않았냐. 여호와 하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이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역사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정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기도로서 지금 여기까지 역사를 공유해 왔을 겁니다. 그 역사의 공유가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 역사가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로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룻기를 보면 룻기에 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 때문에 이 모압으로 피신해 온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이 모압의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바로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 시아버지와 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편한 방법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르반은 물론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신앙은 서로 달라요. 그모스와 야훼신입니다. 서로 다른데 아마 결혼하면서 아마도 야훼 신앙이 루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 입장에서 이제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생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하면 이 나오미를 계속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자기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나오미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룻에게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자기로서는 이방 땅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 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나오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혈연적인 피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지만 혈연적인 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가족이라는 게 피를 나누어야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이 혈연적인 피는 없지만 바로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고 나오미를 봉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바로 이게 언약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 신앙이 토대가 되어서 바로 나오미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혈족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유대 골수 유대교의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기초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바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와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다름의 벽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많이 사용되는 게 화평, 화목, 한 몸. 이것이 뭘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다름을 내세우며 유대인 신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도 혈족 연대를 이루도록
해라는 사도 바울의 금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둘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스스로의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경세포가 아까도 이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것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 다름 안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바로 신호체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요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만날 때마다 싸워요. 개와 고양이가 만날 때마다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는 꼬리를 들거나 앞발을 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분이 좋다, 좋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앞발을 들거나 꼬리를 들면 공격의 신호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신호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이 개와 고양이를 요즘에는 아파트 안에서 기르거나 아니면 한 집안에 개나 고양이 다 기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주인들이 하게 되면 개와 고양이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이 소통 신호 체계를 좁혀줄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은 종 안에서도 칠면조와 공작새는 서로 싸울 때 한편이 졌다고 해서 자꾸 머리를 다른 편에게 내가 졌으니까 항복한다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계속 그 머리를 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종 안에 있어도 신호체계가 서로 다른데 그래서 내가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공격하는 줄 알고 계속 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 피를 나누었어도 안에서 서로 태극기와 촛불로 나누어져서 싸우면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때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어떤 교회들은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또 교단이 막 여러 개로 막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은 종 안에서 서로 막 싸울 때 더 치열해지는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른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개모임이나 동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소통의 신호체계를 이 다름을 이 소통의 신호체계를 통해서 좁혀 나가서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역사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까? 역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눈물과 기도와 그 땀의 토대 위에서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줌으로써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되어져 갈 때 한 사람보다는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신 오이코도메이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은 함께 지어야 된다. 만약에 한 사람이 누군가 주도해서 지으면 그 집은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지었던 것 안 되고 앞으로 지을 것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이 집이 지어져 가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수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화목과 화평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과 화평을 통해서 이 김포 지역과 앞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과 화평을 배우게 되고 또 수정교회 자체가 그런 빛과 소금 된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